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자, 우리 이제 수산물 유통론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문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교재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자, 하나하나 뭐 75페이지에 나오고 있죠? 자, 75페이지에 자, 수산물 유통개요 개요 제1장. 자, 문제 뭐 출제될 만한 문제들 가지고 약 한 5강에 걸쳐서 자, 문제 풀이를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 수산물 유통의 개념. 자, 유통적 개념은 이제 우리에게 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요. 자, 유통이라고 하게 되면요. 이 생산자에서요. 그죠? 어민이죠. 생산자.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까지 그죠? 이르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우리가 유통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뭐 1, 2, 3번을 고르시면 안 될 것이고요. 자, 4번에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의 자, 모든 경제 활동의 종합적 개념이다. 자, 요걸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수산물 물류에 콜드체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콜드체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저온 유통 체계죠. 그죠? 자, 저온 유통 체계, 저온 유통 체계를 말합니다. 자, 우리 수산물의 경우에는요, 자, 화로를 이렇게 잘 또는 선어 형태로 잘 유통하는 저온 유통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우리 콜드 체인 시스템 뭐 저온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부패가 손상하기 쉽기 때문에 자, 콜드 체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3번. 수산물 유통의 사회적 역할을 가장 적절히 설명한 것은,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1번. 수산물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기반 구축해서, 자, 생산 기반 구축은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자급자족이 아니죠. 그죠? 자, 어떻게든 잘 효율적으로 팔아보겠다. 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팔고 나서의 사후 서비스, 팔기 전 서비스까지 잘 생각하는 거죠. 자, 2번. 수산물 유통이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수산물의 사회적 순환을 통해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수산물이 자 생산이 되게 되면 자 그 수집해서 중개하고 그리고 이제 분산해서 소비자에게 이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또 돈을 지불하게 되면 어민들은 그 돈을 또 투자를 하겠죠. 자, 이걸 사회적 순환이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자, 그럼으로써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2번은 타당합니다. 자, 3번. 수산물 유통은 유통 마진을 축소하고 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확대한다. 뭐 이 수산물 유통이라고 하는 게요. 자, 우리 개통출하 우리 도매 시장을 경유하는 건 이쪽을 원칙적 측면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직거래를 확대한다라는 표현법 이런 것은 곤란합니다. 자, 수산물 유통이 생산자의 역할과 이익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수산물 유통은 생산자에게 자, 소비자에게 자, 각각의 이익을 보장하는 균형적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산자의 역할과 이익만을 도모하는 이런 질문은 곤란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 자, 정답은 뭐 2번으로 자, 하겠습니다. 자, 4번에 물적 유통 기능이다라고 나오죠. 자, 이러한 물적 유통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물적 유통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소유권 이전 기능, 그죠? 소유권 이전 기능. 소유권 이전 기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뭐 수산물을 매매로 자, 뭐 교환도 할 수도 있겠지만 매매로 그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시간적 거리, 그죠? 저장을 통해서 시간적인 효용을 창출하고요. 자, 그리고 저장적 기법을 통해 가지고요. 자, 그리고 가공적 측면을 통해 가지고 형태적 효용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운반을 통해서 우리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물적 유통 기능이다.
자, 소유권 이전 기능, 그죠? 자, 시간 효용 창출, 시간 효용. 자, 그리고 세 번째, 가공 형태 효용이라고 하죠. 형태 효용. 자, 그리고 장소 효용, 이런 것들을 창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 거래. 거래는 이제 소유권 이전을 말하고요. 수정, 수송. 자,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 시간, 이 장소 효용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장, 시간 효용을 창출하고 있고요. 자, 형태 효용을 창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가공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장소 효용은 수송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죠? 자, 시간 효용은 저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이런 질문들은 뭐 출제를 좀 잘 하고 있습니다. 자, 4번의 정답은 형태 효용 가공입니다. 자, 5번. 수산물 유통의 의미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1번 소비자의 필요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농업이나 어민의 생산과 식품에 관련한 모든 활동이다. 자, 2번 수집, 가공과 최종 소비자에 대한 분배 뭐 이런 것까지도 유통은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3번 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유통은 제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이다. 자, 판매하는 모든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산자 입장에서 바라본 거죠.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판매가 아니라 소비죠. 소비. 그죠? 자, 3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최초의 생산점에서 자, 최종 소비자에까지 자, 이르기까지 최초의 생산자죠. 생산자. 최초의 생산자에서 자입니다. 자. 자,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죠. 이르기까지의 흐름과 연관된 모든 거리와 서비스의 수행이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6번은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한 장을 자,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 이제 7번 나오는데요. 뭐, 수산물 유통에 따른 네 가지 효용 중 아닌 것은, 뭐, 시간의 효용이라는 건, 그죠? 뭐, 저장 말하고요. 자, 형태 효용은 가공을 말하고요. 장소 효용은 수송을 말하고요. 뭐 소유권 이전 기능 자 이런 어떤 네, 형 이전 형이었던 이것은 소유 효용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자, 이번에 기능 효용 이런 것은 틀렸습니다. 자, 7번의 정답을 2번으로 하셔야 자 되겠습니다. 자, 9번 수산물은 대체 이용 가능성이 높다. 수산물이 대체적인 이용 가능성이 높다. 자, 이 대체 이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수산물이 용도가 다양하다. 용도의 다양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대체 이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용도의 다양성. 자, 이걸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